이것을 이용해서 인물 주변의 공간들을 한번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주제를 도와주는 백그라운드의 느낌으로 주변의 공간을 주제하고 어울리게 공간 처리를 요 캔버스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이미지는 모든 것들이 빈티지 느낌이 나요. 지금 앉아있는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걸터앉아있는 이 부분이 약간 나무가 오래돼서 낡은 듯한, 제가 바닥에 부딪혀있는 이 엉덩이 부분은 당연히 그림자랑 함께,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는 물체와 동반자 역할. 왜냐면 우리는 빛을 그리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는 뗄 수 없는 하나죠. 이 종이를 다 채우지 않고 약간 간헐적으로 적당히 공간 처리를 할 거여서 다 채우면 좀 답답해질 것 같아서 다 채우지 않고 간헐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면서 끝낼 거여서 이 캔버스 뭔가 연결하면서 사라지는 톤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고. 이 캔버스는 가벼워서 붓을 돌리기가 참 쉬워요.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가 쉬워요. 그래서 형태를 봐줄 때는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을 봐주고, 또 톤을 채워줄 때는 이렇게 면을 이용해주고, 돌리기가 상당히 쉬워요. 이렇게, 이렇게 돌리기가. 자,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주변을 같이 봐야 되는데,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요. 시야를 넓히고. 자, 이 다리와 이 앉아있는 요 판과의 공간을 위해서 여기 다리의 윤곽을 좀 강조해주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. 여기 공간이. 항상 공간 안에는 빛과 공기가 들어있다. 빛반 공기반. 이 정강이벽 경골, 여기 비골, 경골 옆에 있는 비골.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 비골이 좀 부은 것 같아요. 커졌어요. 그래도 여기 정강이벽 튀어나오고 돌리고, 튀어나오고 돌리고, 튀어나오고, 여기 정강이벽을 좀 구조를 좀 인식을 해줘야겠죠. 발등은 이렇게 또 수직 구조니까 여기 쫑아리보다는 좀 밝게, 여기는 좀 밝아요. 수직 구조지. 수직 구조. 수직 구조. 항상 그림자 같이. 항상 그림자 같이. 이 노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나무 질감이 좀 최대한 느껴지도록, 나무 결이 느껴지도록 약간 이런 세로 터치를, 나무 결이 좀 이렇게 느껴지도록 세로 터치를 해주고, 형태를 좀 나무니까 형태가 좀 더 자유롭게, 당연히 이 뒷공간하고 이 뒷공간하고 또 공간을 만들어준,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빛반 공기반, 빛과 공기가 통한다는 생각을 함께 하셔야 돼요.
얘들아, 재밌게 그리고 있어? 어제 쌤 얘기한 거 이미지를 느끼면서 해야 돼? 그러면 정말 재밌다. 그림에 그 느낌이 다 전달되거든.